안녕하세요 여러분, 꿀팁주치 이현철민 수의사입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똥을 쌉니다. 또는 먹는 양에 따라서 하루 정도는 참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대변하면 그냥 치워야 할 노폐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아이들의 대변은요, 보호자분들이 우리 아이들 건강을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소변이나 피부보다도 훨씬 자주 확인할 수 있고 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죠. 그럼 이 대변에서 뭘 확인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의 대변을 확인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성상은 어떠한지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반려동물들의 대변을 보고 아이들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변은 기본적으로 초콜릿 갈색을 띱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갈색이 연한 갈색이냐 진한 갈색이냐는 중요할까요? 사실 색이 살짝 연해지고 진해지는 수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정상 범위입니다. 그날 음수량이나 먹은 음식에 따라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편차예요. 그래서 너무 연해지거나 진해지는 수준만 아니라면 일단 초콜릿 갈색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갈색이 아니라 아예 다른 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대변이 검은색인 경우 또는 엄청나게 어두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위장관의 상부 쪽, 즉 위나 소장과 같은 쪽에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혈액이 일부 소화되거나 헤모글로빈이 산화돼서 헤마틴으로 변하는 경우 검게 변하는데요. 이런 어두운 색상의 변은 위나 소장 쪽에 궤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두 번째로, 변이 붉은색이거나 붉은색이 살짝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위장관의 하부 쪽, 즉 대장이나 대장과 가까운 쪽에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장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 또는 항문낭 감염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종양 주변 조직이 영향을 받아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검은색 변처럼 혈액이 소화되거나 산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일어나기 전에 항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혈액의 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세 번째, 대변이 노란색인 경우는 어떨까요? 노란색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을 최근에 바꿔준 경우에 자주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벼운 경우겠죠? 다만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원료 중에 아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료가 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며칠 더 지켜보시고 만약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음식을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노란색 중에서도 조금 진하게 노란색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간이나 쓸개,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변이 기본적으로 갈색인 이유는 바로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 덕분인데요. 만약 갈색이 약하다면 이런 담즙이 제대로 섞이지 못했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변이 녹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흔하진 않은데요. 반려동물이 식물을 많이 섭취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녹색 성분이 소화가 안 되고 변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물을 먹은 양만큼 변이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뭐 나와야 되는 게 나온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기생충에 의해서 또는 쥐약과 같은 독극물을 먹고도 녹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식물을 먹고 그런 게 아니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변이 갈색인데 흰색점이 조곤조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정상으로 쳐야 될까요? 네, 정상이긴 하지만 기생충에 감염이 된 경우 이렇게 흰색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흰색 쌀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쉬워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런 대변을 보시면 꺼림칙할 겁니다. 이렇게 대변도 여러 가지 색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초콜릿 갈색이 아니라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굳이 아이들이 괜찮을 거라고 베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대변은 색상도 중요하지만 성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상이라는 건 대변이 얼마나 단단하고 묽으냐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변비냐, 설사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변의 성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표가 존재합니다. 사실 퓨리나라는 회사에서 나온 표도 있고, 로얄캐닌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표도 있고, 인체용으로 사용되는 브리스톨 스툴 스케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세 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퓨리나랑 브리스톨의 경우에는 점수가 높을수록 묽은 변인데 반해 로얄캐닌의 경우에는 점수가 낮을수록 묽은 변이거든요. 심지어 최고 점수도 퓨리나랑 브리스톨은 7점이고 로얄캐닌은 5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정보도 없이 우리 아이 똥은 3점이에요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점수들은 사실 연구를 할 때 우리는 이런 표를 사용했을 때 이런 점수가 나왔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정상 변이 어떤지만 이해하시면 그 정상 변 기준으로 묽고 굳은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변은 첫 번째로
실제로 형체가 확실히 존재하면서 서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똥이 쌓였을 때 서로 합쳐지거나 퍼져서 서로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과도하게 묽은 변입니다. 두 번째로 약간의 수분감은 있어야 됩니다. 즉 수분으로 인해 광택이 조금은 있는 게 좋습니다. 광택이 없다면 굉장히 말라버린 변이거나 변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똥을 휴지로 집었을 때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휴지로 집었는데 돌처럼 단단하다면 변비입니다. 반면에 휴지 한두 장 정도를 뚫을 정도로 물이 많다면 그 또한 과도하게 묽은 변입니다. 집었을 때 약간의 묽은 느낌이 들면서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묻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집었을 때 바닥에 약간 묻어난다면 약간 묽은 수준인데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변을 집기도 힘들 정도로 바닥에 묻어난다면 과도하게 묽은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상의 기준들만 잘 알고 있으면 너무 마른 건지 묽은 설사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몇 점부터 설사다 변비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정상인 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상보다 조금 묽거나 굳은 똥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정상보다 많이 묽거나 단단한 똥이라면 동물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호자가 가장 확인하기 쉬운 우리 아이들의 건강지표인 대변, 그리고 대변을 확인하는 기준 두 가지인 색상과 성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든지 초심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정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 정상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 조금 벗어난 정도라면 그 추이를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 정상에서 많이 동떨어진 색상과 성상이라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는 우리 반려동물의 똥, 이젠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 촉감과 색은 어떤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화요일, 금요일마다 반려동물 꿀팁 영상들을 메인 화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꿀팁 주치의 현철민 수의사였습니다.